좀. 이거 다 주는 거야 그럼? 네? 이거 다 주는 거야? 아, 제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울입니다. 어제 리뷰에서 바로 두 번째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몰아서 지금 신제품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게? 제가 내는 건 아니니까요. 에? 근데 왜 내가 피곤해? 씨. 돈은 나 돈은 네가 버는데 왜 내가 피곤해? 씨. 뭐 필요하세요? 저희가 GFX 100S 언박싱 해보고 첫인상 살펴봤고요. 또 새로운 후지 필름의 카메라가 거의 동시에 출시가 됐어요. 지금 아마 동시 출시일 거예요. 근데 뭐 동시 출시라고 해도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는 크롭일 거고 하나는 중형일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은 후지 필름의 크롭 센서 중에 하나인 X24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얘는 좀 뜸들이지 않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GFX는 좀 뜸들이만 하지. 이건 왜? 무시해 지금 2포? 아유, 아닙니다. 장난이고요. 자, 큰 걸 좋아하는구만. 큰 걸. 네, 여전히 까맣네요. 네. 이거 박스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대로인데? 아니, 박스 광택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어? 그러네? 그지? 아, 오, 예민해. 섬세합니다. 그러네. 후지 보셨죠? 저의 섬세함을. 자, 저 이렇게 오빠 뭐 변했어요 이러면 금방 알아차리는 남자예요. 자, 오, 케이스가 변했다. 조금 변했고. 네. 이거 뭐 안에 들은 건 똑같지. 뭐. 설명서. 그렇지. 이거 뭐야? 아, 렌즈 키트구나. 네,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X24 이제 렌즈 키트고요. 27mm f2.8 렌즈인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렌즈인가 보네요? 네, 이제 마크2 렌즈예요. 오. 네, 그래서 이렇게 키트로 같이 이번에 E4가 나왔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27mm 렌즈가 들어있는 키트가 있고 렌즈는 없고 이제 액세서리 엄지 그립하고 밑에 플레이트. 기존에 이제 후지 XF 렌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액세서리 키트로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액세서리 키트가 이걸 봐야 알겠죠? 장점이? 그렇죠. 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바로 까시네요. 야. 오. 어때요? 작죠? 그쵸, 이건 딱 후지다. 이건 뭐 후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오. 저는 손이 작아서 이런 거 잡았을 때 별로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편이긴 한데, 제가 딱 잡았을 때부터 아, 뭔가 비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 조금 불편. 그래서 플레이트가 따로 주나 보다. 그런가 봐요. 플레이트에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쵸. 그립 부분을 보강해 주는데. 그 원래 이 다른 이 시리즈까지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약간의 그립이 있었잖아요. 이거 있었어요. 네. 저도 E2S 써서 아는데. 여기 있었는데 이거는 없어요. 그럼 이건 확실히 휴대성을 극대화시킨 모델인 거네요. 거네요. 아무래도. 근데 가볍고 회색은 100V보다 조금 더 밝은 명도가 조금 있는 메탈의 회색인 거. 이게 좀 밝은 느낌이고요. 원래 T4랑은 이거랑 좀 다른데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밝죠? 이게. 이게 쿨톤이네요. 톤도. 이게 약간 더 밝아요. 지금. 크기는 핸드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휴대용은 휴대성은 아니, 핸드폰이 더 크네? 핸드폰이 더 크고 아,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거든요. 핸드폰이 더 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 무게가 한 240g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되게 이게 뭐냐 이거 케이스까지 하면 한 260g 가까이 될 텐데 얘는 이제 요번에 364g. 작죠. 아, 요거 매력 있네. 그쵸. 매력 있죠. 매력 있어. 네.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약간 여행, 컴팩트하게 여행 다니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나. 그쵸.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딱 크기로 봤을 때는 그 후지필름 100V랑 비슷한 그. 그냥,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네.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고, 여기 보면 노출, 셔터. 그치, 나는 이런 셔터가 좋아. 그치. 이거 나사선 있는 셔터, 이게 찍는 맛이 있거든요. 소프트 버튼 이렇게 맞아요. 장착하면 이게 또 100V... 불필요한 거를 좀 다 뺀 느낌이에요. 100V처럼 여기 뚫어졌으면 또 100V의 정체성이 해칠까봐 여긴 막아놓는. 이 크기에 이미지 센서는 T4랑 프로3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사진 결과물은 차이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진만 찍으실 분들은 오히려 T4랑 프로3 사느니 야, 이거 사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 손떨방 있나요? 손떨방 없죠. 아... 손떨방 없고요. 그 S10이랑 그거 손떨방 없는 거 빼고는 같습니다. 영상도
괜찮은 스펙이에요. 420 8비트 그리고 닌자를 끼면 422 10비트인데 야, 이게 422 10비트면 네, 거기에 닌자를 낄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거 손떨방 없어도 바디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냥 짐벌에다가 물려서 쓰는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짐벌에 쓰려고 사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셀피 되나? 이거 확인 안 됐네. 된다. 아, 돼요? 약간 된다. 돼요? 여러분들 셀피 됩니다 이거. 셀피 찍기 되게. 그럼 브이로그 되겠네? 브이로그 되겠지. 근데 이제 손떨방 때문에 있으니까 삼각대 세워놓고 하면 괜찮겠네요. 삼각대 세워놓고 하던가 이 정도 무게면 짐벌 얹어도 되거든. 작은 짐벌 정도면은 요 정도면 얹을 수 있겠다. 네. 약간 그런 타겟층을 노리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 것 같고. 진짜 지금 여기서 든 거 말고 이 화면에서 비치는 거 보니까 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진짜 약간 옛날 필카 같은 느낌. 옛날 필카 같은 느낌이 네. 있어 이게 지금. 뭐 필름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라고 하면 필름 카메라에도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뭐 RF 방식으로 그치.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SLR 방식으로 약간 이런 식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RF를 그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둘 다 필름 느낌도 좋아하고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고 그 색감도 좋아하긴 하는데 디자인 호불호가 반드시 뭐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두 개의 기능이 똑같은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쪽 디자인이 좋으니까 T30을 샀겠죠. 후지가 약간 감성을 강조하는 카메라를 많이 내다 보니까 아, 이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RF에 대한 약간 향수라든지 RF에 대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R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선호하지 않나. 그러면 또 이게 고민되겠다. 100V를 사느냐? 이걸 사느냐? 고민 당연히 되겠는데? 왜 그러냐? RF 좋아하잖아. 와. 근데 진짜 RF는 100V인데. 그치 여기 이렇게 네. 뷰파인 터져 있고 근데 렌즈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 이죠 그럼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 네. 선택을 하셔야 돼 이건 그러니까 답이 없다 어떻게든 선택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끼고 든 거야 끼어 든 거긴 한데 이제 디자인의 영역인 것 같고 네네. 여러분들이 취향으로 골라야 되는 거지 저는 35mm 2.0이나 1.4 같이 작은 렌즈를 붙박이로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1.4 렌즈는 왠지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렇죠. 크다. 커. 아니야. 그건 안 어울려. 걔는 아니야. 전혀 안 어울려. 걔는 전혀 아니야. 안 어울린다. 이거. 이게 자. 지금 23mm 1.4 렌즈인데 아 이거 바이브가 깨진다. 그런 거 1.4를 끼는 건 완전 비추천인 것 같고 이게 35mm 1.4 35mm 1.4 그래. 네. 아 근데 요것도 아, 긴데? 그러네 이게 팬케이크로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다 35mm 2.0으로 가보시죠 이게 얘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야 니들은 카메라를 성능을 이해하기 안 하고 이러고 있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이건 성능 때문에 낸 카메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디자인 요건 좀 괜찮아 요건 괜찮아 여러분 요건 예뻐요 요거 35mm 2.0 2.0이 지금 되게 잘 맞거든요 분위기가 요렇게 제가 볼 때는 궁합으로 따졌을 땐 진짜 얘가 제일 잘 어울린다. 이게 찰떡이네.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다니는 게.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다가 진짜 이렇게 있다가 꺼내서 이렇게 막 찍는 정도? 제가 이걸 산다 그러면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고 100V 걸고 그쵸? 다니면 이쁜 것처럼. 그쵸. 카메라 메고 다니시네요. 보통 얘기하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펜던트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목에 걸고 다니면서 예쁘니까 목걸이 걸고 다닌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요거는 그걸 진짜 딱 충전해주기에 좋은 카메라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없앤 이유도 이해가 간다. 완전히 휴대성에 그냥, 완전 휴대성이고 그냥 옛날 디자인 감성을 그냥 완전히 강조하려고 이걸 날려버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려고 날리지 않았나. 약간 그림을 보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이러려고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그런 거죠 뭐 뭐든지 디자인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깔 수 없어 훌륭해 그치 필름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 있는 거지? 클래식 네가티브까지 있을 거예요. 아, 클래식 네가티브까지 있는 거면 이제 있어야 현재 있어야 될 건 다 있는 거니까. 그 그립 플레이트 껴가지고 그립 좀 보완되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아, 셔터 소리 좋다. 이게 감성이지. 이게 후지야. 이게 후지지. 그치, 이게 후지지. 와, 셔터 소리 진짜 좋다. 예, 여러분, 이거 셔터 소리 진짜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얼마야? 바디 기준으로 했을 때 바디만 199,000원. 109만 9천원
바디만 100만원. 네.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쉽다. 100만원 안 넘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뭐 100만원 가도 나쁘진 않은 가격. 네. 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가 100만 원이나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총평 예쁘다 산다 가볍다. 그러면 사겠냐? 살 것 같아요. 가벼우니까 가볍고 살 것 같은데 제가 쓰는 걸로 사진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와이프 선물한다던가 애들 사진 찍고 싶은데 무거운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 선물해서 애들 사진 찍을 때 써 라고 하면, 왜냐하면 후지의 특징은 뭐냐면 보정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전혀 보정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색보정은 필요 없는데 확실히 얘기했을 때 그 노출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은, 사진을 많이 보면서 적정 노출을 보는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노출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요거에 대한 보정은 필요하지만 색을 만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입문하시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필름 느낌 나게 찍고 싶고, 그렇게 필름은 또 비싸잖아 요즘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거 쓰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렌즈도 추가할 가능성이 그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예쁘고 카메라 자체가 액세서리로, 요즘엔 그런 패션 소품으로도 이걸 들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거니까, 이거 딱 가방에 있다가 이러고 딱 꺼낸다고 해서 필름 써노?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후지가 급을 나누는 걸 약간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 나누고 급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센서나 기능에서 넣는 게 아니라 편의성에서 좀 넣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에서 좀 넣는 편이라서 이제 내가 영상을 찍고 싶고 그리고 디자인보다는 좀 실용성에 목적을 둔다 하면은 요즘 나온 S10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난 디자인과 그리고 좀 휴대성에 목적을 두고 싶다 하시면 이 E4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기능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너무 변화가 없다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변화가 없음이, 같은 기능의 두 가지의 카메라에서 디자인적인 감성이 하나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하나는 이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싶은, 어떻게 보면 후지의 장점이자 약간 단점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예뻐요.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 첫 카메라로서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요거 사서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이거 다 주는 거야 그럼? 네? 이거 다 주는 거야? 제 거 아니에요.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 이 카메라는 이제 리뷰를 위해 대여를 받은 카메라입니다. 대여했구나. 네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슬로이 작가님 자세하게 소감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알찼어요. 영상이. 그래서 이 E4 같은 경우에도 사용기 영상으로 이제 사진이나 영상적인 면도 좀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예쁘다. 후지 역시 카메라 예쁘게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그건 인정. 요즘에 약간 가치관이 바뀐 게 카메라는 여러분들 작고 자주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쁘다는 말이 50%를 채운 X4 언박싱 및 첫인상 리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언박싱으로 슬로이 작가님과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좀 혼나고 싶진 않아서 한동안 안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거 뭐 이것도 있겠네. 뭐야? 좀 있으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아유 몰라요. 안 해요. 이제. 너무 돈 많이 써서 안 돼. 네. 나올 거야. 조만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